요번에 내 전시는 주제 자체가 내 가족의 이야기예요. 내 가족 이야기고, 사실은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. 계속 그것이 나의 숙제였는데, 뭐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마침 올해 이걸 할수 있게 됐고,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흔한 믿음, 익숙한 오해라는 뜻은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. 근데 내가 생각하건대는 나아가서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면서 해결해야 될 어떤 업보 같은 그런 일이 아닌가.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걸 이제 내가 말하는 거죠. 흔한 믿음이라는 게. 흔히들 우리가 다 같은 식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사실은 세대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데, 이것이 서로 잘 소통이 안 되거나, 가족이 아닐 때는 나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는데, 가족일 경우에는 안 받아들여 주는 거야.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압축적으로 단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흔한 믿음, 익숙한 오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거나 이런 부분을 꼭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은, 우리 가족 이야기와, 그것이 약간 한발더 나가서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,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, 그런 식의 갈등들, 세대 갈등이나, 세대 갈등은 사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죠.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환경들,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, 대체로 일단 우리 어머니를 배경으로 작업을 한번 하고,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리고 어머니 앨범에서 뒤져서 나왔던 것들, 그다음에 이제 뭐 아버지 것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우리 앞세대의 것들이 하나 있고, 그다음에 그 위에 내가 경험했던 것, 내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내가 어디 놀러 가서 내가 찍은 사진이거나. 그두 개가 겹쳐지면서 흔적들이 막 생기잖아요, 이 안에. 얼룩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, 그 얼룩이 되어 버리게 된그 실루엣은, 나는 그냥 대략 1932년도부터 한 90년대, 80년대 중반, 이때까지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32년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해고, 그다음에 내가 85년도에 유학을 갔어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벌어진,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, 그것이 나나 우리 어머니에게 성장 과정에서 혹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 넣고 싶었던 거죠. 그것이 뭐 약간 타투처럼 우리 몸 안에 그냥 흔적으로 딱 남아버린, 그게 상처가 됐던 뭐 얼룩이 됐던 뭐 뭐가 됐던, 그렇게 우리 몸에 배어버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굉장히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사진들을 내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토샵을 해서 실루엣으로 만든 다음에, 그 실루엣으로 이제 뭐랄까 흔적을 만든 거죠. 그래서 사실은 화면 안에 완벽한 그림이 3개가 있는데, 최소한 어떤 경우는 4개도 있고 뭐 이런, 최소한 3개가 들어가 있는데, 그 3개를 완벽하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모습은 다 깨져버린, 상처만 있는 그런 상태로 그리고 싶었어요, 처음부터.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, 지금. 나의 작업 과정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제 나는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거죠, 그런 거에서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도 하고, 뭐 그렇게 저렇게 내 식대로 계속 연결을 시켰어요.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그림과 저 그림을 합치고, 그두 개가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고,
비슷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상처로 남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.